주류 신문들의 행태도 가관입니다. 특집 기사나 인터뷰 한 건에 천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받으면서 핵산업의 홍보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신문의 경우 더 큰 문제는 일종의 협찬 성격인데도 돈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서 독자들은 신문사가 직접 독립적으로 취재한 기사처럼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아예 마케팅팀의 직원이 PD라는 이름으로 기사를 쓴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1년 뒤인 지난 2012년 4월 조선일보 특집 섹션. 큰 제목은 원전 강국 코리아. 총 8페이지 지면에 원자력 관련 내용이 채워져 있습니다. 원자력의 역사와 생활 속 방사선 활용까지 20여 건의 기사가 망라돼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학습 자료로 활용하라며 만든 지면입니다. 하지만 내용은 친원전 일색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국가 경쟁력 높이고 환경오염 낮추는 원전, 원자력 발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석탄 발전의 1%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높아지고 있는 원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기사는 없었습니다. 이 기사들의 가격은 5,500만 원. 원자력 문화재단이 조선일보에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기사 어디에도 원자력 문화재단으로부터 협찬을 받았다는 고지는 없습니다. 같은 해 3월에는 조선일보 공기업 특집 섹션에 천병태 원자력 문화재단 이사장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화력발전으로 대기오염이 커지는 것을 막고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은 현재로선 원전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사장의 사진까지 원자력 문화재단에서 제공했습니다. 이 인터뷰 기사의 대가로 원자력 문화재단은 조선일보에 1,1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역시 기사에는 돈 받고 기사를 썼다는 사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독자들은 정상적인 기사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병태 원자력 문화재단 이사장 인터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일단 기억은 안 나는데 천 이사장이 직접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쓰신 거죠? 네, 아마 그렇겠죠. 재단에서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일보에 1,100만 원 그 이제 제작 그 지원 예산이 이제 지출된 게 있더라고요. 혹시 기자님 그거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전 모르겠는데. 원자력 문화재단은 2013년에도 조선일보에 3개의 기사를 싣는데 5,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한 건당 1,800만 원이 넘는 셈입니다. 두 개의 기사는 재단 관계자 이름으로 에너지 관련 글을 기고한 겁니다. 나머지 한 건은 조선일보 관계자가 원자력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꾸러기 기자단을 동행 취재한 겁니다. 역시 어떤 기사에도 원자력 문화재단의 돈을 받고 쓴 기사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협찬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가 뭐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고 어디서 얼마 협찬 받는다 고지를 다 한다고요? 아니요. 듣도 보도 못했어요. 얼마? 그런데 꾸러기 기자단 기사는 이상하게도 기자가 아닌 PD가 취재한 걸로 돼 있습니다. 신문사의 PD는 어떤 사람일까? 이게 그 조선일보에도 PD라는 직책이 있나요? 근데 그 어떤 일 때문에 기자는 아닌데 PD라는 직책은 이게 네. 뭐 별도로 지금 아니 무슨 조선일보에만 있는 건가요? 네. 말씀드리기도 네. 기자가 아니라 마케팅 담당 부서 사원이었습니다.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사원이세요. 이게 편집국 사원이신가요? 아니요, 마케팅 전략팀 사원. 다른 신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 동아일보에는 3건의 단신 기사와 원자력 문화재단에서 개최한 행사 알림 광고가 실렸습니다. 여기에 재단 돈 4,4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특별한 계기도 없이 원자력 문화재단의 활동을 소개하는 기사. 원자력 문화재단에서 진행한 체험 캠프를 소개한 1단짜리 기사. 이 기사들의 가격이 건당 1,100만 원 꼴인 셈입니다.
다른 거에 비하면 적은 거고요. 아, 그래요? 저희가 아. 이제 공익적 차원에서 예. 그런 이제 원자력 그런 문제들 좀 민감하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같이 후원 사업을 하면서 조금 약간 공익적인 성격도 조금 있어요. 재단은 2012년과 2013년 2년 동안 14개 신문사에 언론 매체 현안 관련 취재 참여 사업 명목으로 3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이 중 3분의 1인 1억 2천만 원은 조선일보에 지원됐습니다. 재단 측은 언론사와 기관 사이의 관행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제 언론사에서 그런 요청이 올 때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언론사에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기획 보도나 그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언론 홍보에서는 보편화된 방식이고 타 기관, 타 민간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관행적인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자는 이 기사만으론 기사 뒤에 숨어 돈으로 언론사를 움직이는 이익 집단의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일종의 광고비 성격이라고 보면 광고비는 절대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 기관의 설립 목적은 원자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이 저희 설립 목적입니다. 그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자들이 보기에는 뭐 객관적인 기사인 것처럼 인식하게 되겠지만 실상은 기사를 돈 주고 파는, 사고 파는 그 매매 행위다 이렇게 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설령 이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 언론 윤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뉴스타파는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원자력문화재단을 포함해 원자력과 관련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광고와 홍보 사업 예산을 모두 추려봤습니다. 올해 한수원은 원자력 홍보 예산만 100억 원가량을 편성했고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원자력문화재단, 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전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들의 홍보 예산을 모두 합산하면 2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원자력 홍보는 대단히 왜곡이 되어 있어요. 일방적이라는 겁니다. 예산이 일방적으로 쓰이는 문제도 크고 또 내용에 있어서도 대단히 원전은 환경적인 것처럼 그리고 안전한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홍보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큰 문제예요. 원전을 둘러싼 이익 집단 핵 마피아.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원전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라는 환상을 유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언론은 떡고물을 받아 챙기며 핵마피아의 홍보기관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